네, 김 변호사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일본 네. 오염수 측정 그 방류 결정? 네네네. 측정을 축소한 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네, 얘기네요, 아주. 사실 이게 네. 그 굉장히 전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MBC만 잠깐 얘기를 하고 네네. 나머지 언론들은 지금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예. 이거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 일본이 2011년도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사고 이후에 네네네. 지금까지 이제 오염수가 132만여 톤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올 상반기, 올 봄에 태평양으로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한다고 예. 밝혔는데 예. 처음에는 오염수 내 핵종 측정을 64가지 정도를 예. 네, 이제 측정을 해서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예. 돌연 갑자기 그중에 31개만 오. 검사를 하고 예. 방류를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냥 31개만 검사하고 네네. 다 방류하겠다. 다 방류를 해버리겠다. 예, 일방적으로 예.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전 세계에.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 알렸겠네요. 한국 정부에도 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측은 네. 도쿄전력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장비가 네. 있나 봐요. 네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핵종에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 제외할 37가지 핵종은 핵분열로 붕괴되는 속도, 즉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년이 지난 지금은 네. 오염수 안에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판단을 한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64가지를 할 거를 37가지를 제외하고 31가지만 측정해서 방류를 하겠다. 아니 예측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해버리면 더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예. 그린피스 예, 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이제 말에 의하면은 네. 이 인체에 해로운 어떤 이런 방사능이 반감기를 가지려면 10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네. 전 지구적으로 처음 당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1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3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렇게 예. 네, 31가지만 좀 전에 김 기자가 설명하신 네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 입장에서는 그 네. 너무 많은 양의 그 오염수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 빨리 이걸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폭파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후보 시절에 그 얘기가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미 통보를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게 더 문제군요.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 세슘이 문제가 되는 게 네. 네.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 세슘이 2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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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산 그 농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농어 1kg당 85.5배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라고 네. 해서 일본도 지금 이거를 전량 회수해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 전량 회수해서 일본인들은 이걸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농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시는 뭐 광어, 우럭, 그 다음에 뭐 가리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산 어떤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제재를 했잖아요. 한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출하는 부분은 더 심하게 관세를 더 물리고. 조사를 많이 하는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네. 검사 검역을 더 완화했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네, 완화해서 이게 지금 이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번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이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예. 이게 일본에서 화로차라고 하죠. 네네. 화로차가 통째로 이제 저렇게 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무려 이날 12대나 들어오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보시면은 네. 바닥에다 저, 일본에서 온 바닷물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저 바닷물이 이제 방사능이 오염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바다에 버리고요. 이렇게 버리고 있는 부분을 저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일본 화로차 운전수고요. 바닥에 버리는 거는 경찰의 소관이고 네. 바닷속에다 버리는 거는 해양경찰 그 관할이래서 예.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는 진짜. 저 장비가 예. 지금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예. 화로차가 들어오면 안에 있는 고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지금 차 자체 겉에만 네. 저렇게 지나가면은 통관이 끝난 거예요. 저렇게 문을 열어서 예, 문을 열어서 안에 가리비가 들어있다 확인만 하면 통관이 끝나는 겁니다. 저기 JTBC에서 보도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 화로차가 통째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뭐 신호 위반을 하던 모든 네.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간소하게 들어온 이 해산물들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들어온 양은 한 9톤 되는데 네. 신고는 한 7톤만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나머지 도대체. 부분은 예. 오는 도중에 폐사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해당 공무원이 폐사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해요. 출장비를 네. 받아서 그것도.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 한 장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에만 사인만 하면은 그냥 이만큼 폐사된 거야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톤에서 7톤이면 뭐 나머지 뭐 한 2톤 정도는 그냥 네. 빼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 2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그 화로차가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가서 한국 화로차나 만나서 지금 보시면은 고기를 옮겨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예. 해산물들, 뭐 가리비라든가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광어, 우렁, 농어 이런 것들이 예. 저렇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네. 보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내 예. 보시면 왜 이렇게 뭐 조개, 뭐 무한이필집 예. 내지는 해산물을 싸게 사는 무슨 뭐 어시장 뭐 이런 네. 게 되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대부분이 이렇게 일본산. 그러니까는 일본인도 먹지 않는 일본인도 안 먹어서 일본 내에서 그 소비할 수 없는 이 수산물들이 예. 우리나라로 이렇게 싸게 지금 유통이 되면서 한국에서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해양 수산물하다가 한동훈 장관 업소색할 일이 이런 일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고 검사들 70명 다 데려다가 야당 대표 때려잡는 데만 쓰고 앉아 있으니 참. 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시는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네.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취재하는 동안에 그런 거를 많이 보았는데 지금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도 먹지 않은 수산물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싼값에 먹게 만들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간소화하고 수입되는 어떤 그 통관 절차를 예.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말, 영업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참, 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건강이 참 걱정이 됩니다. 아, 이거 누굴 위한 정권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김병상 기자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를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